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 위에 또 직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40일 기도를 8번 했습니다. 저도 40일 기도를 한 적은 있지만 금식은 아닙니다. 먹어가면서 했는데 그 40일 가운데 몇 번은 금식을 했고 몇 번은 금식하지 않고 기도를 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거스타 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표를 정했고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 보여줄 리가 없지요. 가만히 있는데 보여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깊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름으로도 아는 사람 그런 말이에요. 17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름으로도 안다. 4년 전만 해도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도 몰랐어요. 여러분도 제 이름이 누군지도 몰랐지요. 재작년 오고 나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제 이름을 기억하고 이제 이름으로 알게 됐어요. 제가 고난주간에 와서 첫 번째 새벽기도 일주일을 했는데 일주일 하면서 낮에 계속 선교관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소록 요람을 보고요 얼굴과 이름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이제 군대 가면 첫 번째 그렇게 하거든요. 고참들 이름 쫙 외우라고 그래가지고 그 얼굴 대조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사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외우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얼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진에 있는 얼굴은 훨씬 젊은데 속인 거예요 저를. Anyway, 그래도 대강은 다 기억하게 됐습니다. 이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쉼입니다. 쉼. 이 쉼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모든 인격과 품성과 그 사람의 미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굉장히 깊이 기도를 하고 지어줍니다.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는데 그때 600년 전에 아버지가 라멕이 이름을 져줬습니다. 수고로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리라. 그런데 600년 후에 홍수 터질 거를 예견한 이름입니다. 무드셀라 969살까지 살다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거 969년 전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969세에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해도 969년 전에 지은 이름이 969년 후에 리얼라이징 됐다고 해도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그 정도는 다 먹고 사니까.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미래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습니다. 거의 하나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둘인데 이름 짓는 거 굉장히 고민했는데 수백 수천 종의 동물들이 자기 앞에 패스할 때마다 너는 라이언, 너는 타이거, 너는 엘리펀트, 너는 쥐 이걸 다 부르면서 하나도 중복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이름 짓는 일부터 시작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름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 만나면 이름 바꿔주는 취미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사례를 사라. 우리가 볼 때는 다 그 이름이 그 이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라함이나 사례나 사라나 비슷한 이름 같은데 단어 하나만 바꾸어도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원은 여룹바알이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사람 만나면 이름 바꿔주는 거 취미였어요. 시몬을 보자마자 너는 베드로라 그래라.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는 너는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다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사울도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이름에다 폴을 붙였어요. 한창 뭐 있다 보니까 또 데이빗을 붙였어요. 데이빗, 폴, 그 다음에 띠띠띠 이렇게 이름이 나가요. 저는 영어 이름이 없어요. 그냥 미국 친구들이 뭐라 그러면 존이라고 그래라, 정이나 존이나 비슷하니까 저를 존이라고 부르는 몇몇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인사명 호사피.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아버지에게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인사명 호사피.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소리를 높이 지르고 아름다운 문장을 쓰고 그리고 가슴에 점이는 단어를 기도 가운데 집어넣고, 그래서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를 끝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도장을 찍으니까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정일남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큰일 나죠. 이단 생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기 때문에 그 기도가 파워풀한 거고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이름은 마귀가 듣고 도망가는 이름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보니까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름에 의하여 너를 안다. 우리는요, 이름에 의하여 그 사람을 기억해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행동에 의하여 기억합니다. 행동을 떠올리고서 아, 그 사람 이름이 뭐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으로도 모세를 안다. 이것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극치를 말합니다. 친밀함의 극치. 서로가 인격적으로 친숙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특별한 교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제 초등학교 동창이 저의 이름을 쳤어요, 인터넷에. 그랬더니 메릴랜드에서 목회하고 있더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정일남 목사님이십니까? 네. 혹시 어디 어디 초등학교 나오셨나요? 네. 그랬더니 그 거쪽에서 갑자기 야 이놈아 나야. 지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나 아무개다. 그래서 아 네가 경상도 사투리는 아니지만 너 오래간만이다. 42년 만에. 그리고 2016년에 한국에 부흥회 갔더니 그 자리에 찾아왔어요. 지금 베트남 선교사입니다. 와. 중학교 동창이 저에게 이름을 쳐가지고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30몇 년 만에 지난번에 여기 와서 성가대 하러 섰잖아요. 이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간에 제가 이름을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나와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하고 옛날 친구들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무게 그랬지. 너 걔 이름 알아? 그랬더니 잘 몰라. 그래서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바지에 똥 싸네.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 걔구나, 그 이름 지금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행동은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창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부류로 기억이 나요. 아주 공부를 잘했든지, 문제하였든지, 싸움을 제일 잘했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뭘 했든지, 뭔가 그런 리마커블한 이벤트가 있으면 기억나요.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있던 친구들은 하나도 몰라요, 이름을. 더러운 이름을 남기면 오명이라고 합니다. 나쁜 이름을 남기면 악명 높다라고 합니다. 많이 이름이 유명해지면 유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하나님께 유명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유명해지세요. 오명을 남기고 악명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름 아니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뼛속까지 알고 있어요. 이름으로도 안다,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모세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쓰신 이유는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기 이전부터 알고 있어요. 이름으로 알아요, 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1장 47절 나다나엘이 가라사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있는 것을 보았노라. 방금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있다가 빌립이 가자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 아직 자기 통성명을 안 했어요. 내가 누구였으며 내가 어디 있었는지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미 보시고 아셨어요. 누가 보면 19장에 보니까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아직도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뽕나무 위에 어기적어기적 앉아있어요. 그런데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 저 삭개오인데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내 집에 내가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다나엘도 삭개오도 바울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속사람 다 알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6절 17절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저는 두 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안 적어놨어요. 제 아내 이름도 안 적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우리를 철저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Not fading out,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되는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 앞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욥의 이름을 사탄 앞에서 시인했어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 사탄이 질투했어요. 그 정도로 욥의 이름이 하나님께는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성가에 보니까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이름으로도 아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는 주의 영광을,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 보니까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여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얼굴 보면 죽습니다.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산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당연히 모세는 주의 영광을 사모했고요, 뭘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게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영광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자주 나가기를 원해요. 깊이 사모하면 더 깊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일주일에 왜 예배가 이렇게 적지? 이래요. 여러분 안 놀라시죠? 일주일에 예배가 왜 이렇게 적지? 그러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옛날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요, 출애굽기 32장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어떤 피비린내 사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동족 3,000명을 이스라엘 동족들이 죽입니다. 200만의 민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한 명도 안 죽고 다 나왔어요.
홍해바다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건넜어요. 가나안과의 전쟁터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동족들의 손에 의해서 3,000명이 죽는 비참한 일이 생깁니다. 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출애굽기 20장부터 33장까지가 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아래에서는, 산 아래에서는 모세의 형님인 아론을 붙잡고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황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고 모세와 하나님의 원한을 샀고 결국 아론의 잘못된 리더십 아래 3,000명이 하루에 죽습니다. 아론이 왜 이런 일을 주도하게 되었을까? 출애굽기 19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자,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그런데 24장 13절, 지금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그런데 어쩐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론은 안 들어올랐어요. 아론은 올라오지 않고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대신 들어갑니다. 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는 안 올라갔어요. 왠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론과 함께 올라오기를 원했는데 올라오지 않았어요. 올라오지 않고 밑에 있다가 기도의 산을 경험하지 못한 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채 리더로 추대가 되었고 금송아지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백성들의 리더가 됐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3,000명이 죽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없었던 리더는 백성을 불행하게 만드는 주인공이 됩니다. 아론은 마땅히 모세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 산에 올라갔었어야 됩니다.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했고 충만하지 못했고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위치가 높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3,000명이 죽었습니다. 많은 경우 교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설교하고 말하지만 빛은 어디 가든지 빛이에요. 소금은 어디 가나 소금이에요. 빛이 나가서 세상을 어두움을 바꾸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서 있으면 어두움이 물러가요. 소금은 집어넣기만 하면 짜져요. 그냥 녹아 없어져요. 자연이 되는 거, 이게 오르매력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리더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아론처럼 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무너지고 세상도 오염됩니다. 기독교의 목표는 사역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고치고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왔으나 병자를 고쳤으나 한때는 두 명 두 명씩 파송돼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으나 그는 기도의 깊은 자리에 자주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론도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죄를 짓는데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헌신하고 그거 없이 기도하고 그거 없이 세상에서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설교 몇백 번 했냐 몇천 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분 앞에 얼마나 앉아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관심을 둬야 돼요. 세 번째, 반석 위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21절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물론 이 반석은 물리적인 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신 피난처를 말합니다.
반석, 바위, 피난처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흔들리는 세상의 기초 위에 서 있지 말고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반석 같은 신앙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신앙처럼 단단히 서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2절 보니까 여호와 같으신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시편 89편 26절 주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바위라. 따라서 반석은 피난처를 상징하고 결국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신약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반석 같은 예수님. 시편 18편 1절 2절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여 건지시는 바여 자시여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로다. 시편 59편 16절도 보니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이사야도 말합니다. 26장 3절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예,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만한 돌멩이에 서 있으면서 살으려고 그래요. 그건 짱돌 신앙이에요. 짱돌. 짱돌은 안 돼요. 반석에 서야 돼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했을 때 오스트리아의 국경도시였던 펠드리히를 포위했습니다. 포위당한 날이 마침 부활절이었습니다. 펠드리히시에서는 비상의회를 소집하고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워낙 강하니까 미리 항복하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절인데 예정대로 부활절 예배를 드립시다. 종을 칩시다. 찬송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목사님의 말에 펠들이 모든 시의원들이 찬성했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우렁차게 종을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종소리를 들은 나폴레옹 군대가 분명히 오스트리아 군대 원군이 올 거다. 저렇게 종을 치는 거, 겁 없이 종을 치는 거 보니까 보호할 수 있는 그 다른 지원병이 오는 것 같아. 이렇게 착각을 하고 펠드리히시의 포위를 풀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펠드리히 시민들은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부활절날 자기들의 도시를 지켰다는 역사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반석 삼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올 2019년도 사단은 수없는 공격을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벌써 시작되었어요. 반석 같은 믿음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 누구든지 주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여러분 삶이 날마다 기적과 같은 일상이 기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